아 진짜. 아 여태까지 시참 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어. 와 이거 뭐야? 특차기가 그렇게까지 오타쿠라고 생각하는. 이게 뭐야? 아 이거 무서운데? 진짜. 아 오타쿠 대회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좀 두려워요. 얼마나 무서운 진짜를 보고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을지. 진짜 심연을 쳐다보게 될까봐. 심연을 보면 심연도 나를 보기 때문에. 나 오늘도 알바하면서 애니 보고 울다가 강구라제가 위로해줌. 알바하면서 애니를 보고 울 수가 있어요? 무슨 알바를 하시는 거죠?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? 새해가 된 기념으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한번 열어보는 거죠. 자, 2024년 제 1회 오타쿠 대회. 자, 2024년 맞이하여 제 1회 오타쿠 대회를 개최합니다. 근데 그냥 알아서 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건 안 되고 그죠? 그걸 내가 딱 정해줄 순 없어. 본인은 참가 못해. 네? 사회 미풍양 속을 심하게 해치는 오타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오타쿠 대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쫄아 있지?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 쌉 오타쿠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? 이렇게 다 쫄아 있지? 소식이겠네요. 아니 뭐 지금 범죄 인증 대회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. 준비할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은. 아 근데 지금 무선준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. 더 무서워. 저희 그렇게 방장처럼 대단한 오타쿠 아닙니다. 여기 나간다고 진짜 하면 진짜 어이없어지는 비디오도 있으면서 저희를 왜 15타큐로 보세요. 이거는 일반인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. 이거는 누구나 집에 다 있는 거라는. 뭔 소리임? 이거 열어놓고 이따가 한번 봐봐야겠다. 오늘 살짝 이렇게 찍먹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간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러러러러러러. 저도 해리포터 좋아합니다. 뭐라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봐볼까? 아 이거 그 보치더라? 저 이거 1화 봤어요. 근데 저 재미가 없더라고. 아 죄송합니다. 아 재미가 없지 않고 제 취향에는 부합하지 않았다.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이거 올리신 분한테 죄송합니다. 야? 아니 저 다시 한번 봐보려고요. 제 마음이 좀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. 난 장르다고 말이야. 귀엽다. 와 엄청 귀여워 진짜. 이분 여기 근본 플레이리스트네. 역시 락과 부치더락 이걸 다 좋아하시는구나.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? 얘가 좀 그나마 최신곡이고 2010년 안쪽으로 다 몰려있는데요? 와 90년대 노래도 많고? 락 추가 점수 있나요? 아니 미쳤는데? 락 추가 점수 있죠. 아니 제대로인데? 진짜? 아니 나랑 완전 일치하는데? 이분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냥 여기가 더 신기한데요? 근데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거 없는데? 이 정도는 뭐 그냥 되게 노멀한데? 기타 연 다 봐볼까요? 해리포터가 식당. 와 영어로 해리포터 팬픽션을 보는 거예요? 대단한데? 아 구글 번역으로 봐요? 아 근데 이러면 너무 그 맛이 떨어지지 않나? 번역기 돌려가지고 책을 읽으면 책의 맛이 확 떨어지지 않나? 번역기 말투가 이상하잖아. 와 뭐 본인이 글쓰기까지? 해리엇 포터.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노멀한데요? 괜찮은데? 자 오타쿠력 적응. 찐오타쿠 감정을 방금 겜에서 봐서 그냥 다 귀여움. 오타쿠력 적응이라고 쓰신 분이 제일 센데? 이 정도는 해야 뭔가 딱 들어왔다 그런 느낌이야. 야 근데 진짜 뭔가 오타쿠라 함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만 사모으니까 좀 오타쿠 같다. 이 만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얘네가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아 그 만화를 좋아하나 보다 하는데 이 캐릭터만 잔뜩 있으니까 멋있네요. 평범하네요. 괜찮지 이 정도면. 아니 진짜 나 진짜 괜찮은데? 와 이거 뭐야? 특차기가 그렇게까지 오타쿠라고 생각 안 함. 이게 뭐야? 이건 뭐야?
아, 이건 솔직히 무서운데? 진짜지도 않아요. 아니, 이 정도는 뭐야, 귀엽지. 이거 뭐야? 연속 사진 찍은 건가? 그 스펀지에 나오는 초고속 촬영 카메라 그거 쫘르락 찍어가지고 늘린 생일 건가? 재단. 생일 재단이요? 생일에 뭐 인신공양 축제라도 벌여야 되나요? 뭐 이게 왜 뭐야? 왜 이 사진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 거야? 이거 설명 이거 중요한 거 왜 설명이 없죠? 그냥 생일 때 찍은 사진 키키 이렇게 한 줄 쓰면 내가 어떻게 납득해? 왜? 왜? 자세히 봐요 종류 두 개임. 아니 어 그러네. 이거 가까이 있는 거 하나랑 옷도 색깔이 좀 달라.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뭐냐고 이거 뭐예요 이거? 생일을 축하하려고 소환진을 그린 거예요? 랜덤 포토 카드인데 한 캐릭터만 모은 건가 봐요. 아. 오타쿠 차력쇼 같은 거죠. 보너스. 오타쿠 차력쇼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산 게 아니라 랜덤으로 샀는데 이것만 이렇게 모은 거라고? 님도 문대한테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아, 뭐에 빠지면 이렇게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가 보다. 동양 사람들은 좀 조상님을 되게 사랑했어가지고 그죠? 제사 드리고. 어? 얘 토감이 아니야? 어? 토감이네? 와 귀엽다. 뭐야? 토감이 왜 새우튀김이 됐어? 이거 무슨 처형이야 이거? 나애기가 갈통짓해가지고 다같이 죽은 세계관의 토감인가? 아 인형 이게 3만원이나 해요? 아 이거는 직접 그리신 거고 그치 그려야지. 이게 오타쿠력 저금이라고 쓴 사람들이 강자네. 이 사람 1등인데요? 이 사람 1등이야. 약하다고 한 사람은 진짜야.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지. 롤도 챌린저분들이 자기는 롤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. 왜냐면 막 1등이 아니니까. 골드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천상계 사람들은 그 비교 대상이 막 페이커 막 하늘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. 그 이 사람도 그런 거야. 태산의 높음을 알려면 적어도 그 밑에 산 정도는 올라야 그걸 아는 거지. 와 해리포터 이건 근데 나 정도 오타쿠 같지가 않다. 그러니까 오타쿠가 되려면 여기 스네이프만 막 한 30개 서 있어야 돼. 뭔지 알죠? 이렇게 다 같이 막 볼드모트도 있고 해리포터도 있고 막 헤르미온도 있고 말포이도 있고 막 이런 식이면 안 되고 스네이프만 30명 이렇게 쭈루룩 서 있어야 돼. 너무 이쁜데 그냥? 해리포터는 그냥 모으는 것 정도는 너무 킹반인 장래임. 그지 해리포터는 그야말로 진짜 전세계 메가히트 IP잖아요? 거의 마리오 포켓몬급이잖아 이거는. 그래서 해리포터 좋아한다 그러면 별로 덕후 느낌은 안 나. 그냥 그냥 뭔가 그냥 너도 사람이구나. 보편적인 어떤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. 해리덕 하려면 한 캐릭터의 사이코 짓을 해야 할 듯. 그니까 약간 하나에 꽂혀가지고 걔만 하면은 좀 달라 보일 듯. 이거는 너무 그냥 자 죄송한데 일반인입니다 선생님. 그냥 해리포터를 좀 좋아하시는 일반인이세요. 저도 초딩 때 해리포터 카페 운영했습니다. 해리포터 팬카페 운영했어요. 기숙사별로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저거 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해리포터 그 수업 문제지도 만들었어요.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숙사 배정해주고 막 다 만들었는데 회원이 안 들어와. 그래서 접었어. 나는 준비가 됐는데 회원들이 안 들어와. 왜냐면 해리포터 팬카페 너무 많아. 아니라는 김선바 오타쿠 지탄거 데스노트 해리포터 삼국지 나겟널 드래곤볼 세름 그런 거 같다. 근데 나는 만화 보면 한 번씩 다 따라해가지고 나루토 보면은 나루토 보고 축구할 때마다 이러고 뛰어다녔는데. 남자 배구 유니폼 오타쿠. 야 이거 좀 특이한데요? 유니폼을 하나씩 이렇게 모으시는 건가요? 어쩐지 배구 좋아하시는구나. 아 실착 유니폼이에요? 유니폼 뺏어오나요? 그러게 어떻게 구한 거야? 속이는 건가요? 이 옷 한번 입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길 가는 분 잡아가지고 옷을 갈아입게 만드는 건가? 입은 옷을 어떻게 받아오셨지? 바지를 두 개 입고 다니시는 건가? 보통 저런 좋겠다. 건 기부 경매로 합니다. 그 자리에서 벗어준 게 아니구나. 경매라고 합니다. 경매로? 나 축구 생각했어. 축구 보면은 막 그 자리에서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던데? 자, 이 정도면 귀여운 오타쿠죠? 이분이 셀 것 같아. 그럼 대기실까지 갖고 가냐고요. 그래 이거야. 이게 오타쿠야.
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만 가득하잖아. 이거지. 어? 이거 아까 걔네 그건가? 아까 걔네 그거죠. 이 뒤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그 사진 쫙 깔려있는 걔네랑 같은 동문인 것 같은데? 앙상블 스타즈 이름은 많이 들어봄.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이거는 뭐야? 누적 충전 금액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90만원? 제2의 나라의 2억 쓴 선반님보단 선녀죠? 2억 아니에요. 1억이에요. 진짜 귀여운 애기 오타쿠 시절. 이거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? 와 이러니까 진짜 일반인 같고 좋다.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타쿠 같은데 와 이렇게 딱 하나 있으니까 선반님 뭔가 멋을 아는 일반인 같고 좋다. 주세요. 어? 이거 걔 아니야? 소노다키 애들 아니야? 이거 뭐야? 아 팬 그림인 건가? 아니 이 사람 심지어 보는 것도 오타쿠 게임 보고 있네? 아 리얼이잖아? 와 세다. 아니 역시 이 정도면 약하죠? 이런 사람들이 강자야. 약간 둥근둥근 당당하게 난 이 정도면 짱 오타쿠야! 이러는 분들은 진짜 일반인이고 아 이거 너무 별론데 나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 너무 약하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야. 자 다른 오타쿠들에 비해 약한 잡덕 순돌입니다.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리고 이 박스 이거 오타쿠 박스잖아 그죠? 저도 집에 있거든요. 저 여기다가 드래곤볼 넣었는데 이 오타쿠 박스 아주 유용합니다. 포켓몬스터랑 체인소맨 얘 주술회전 그죠? 원피스 얘 누구지? 뭔가 골덕같이 생겼는데 손이 사람 손이네? 얘네는 모르겠다.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. 야 티모도 있어. 티모도 있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다. 그래도 되게 다들 평범하시다. 나 너무 엄청난 거를 저기 막 두려워하고 있었나봐. 다 상식적이신데요? 자 초고급 청순미녀 세제기 아이돌 쌉굴 끼리빠빠 진짜임. 제목이 좀 두렵긴 한데 이제 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. 님도 오타쿠에 절여져서 그래요. 너무 높아졌나? 오타쿠 같다를 느끼는 분들은... 역치가 되게 높아져 버렸어. 이게 다 용기사 때문이야. 용기사가 나를 망가뜨렸어. 용기사 나를 책임져라. 카드. 나도 오타쿠라 그런가 아는 장르 나오면 왜 이리 부끄럽냐 오타쿠 수치. 아 부끄러우면 가짜입니다. 전 아까 전에 저랑 일치하는 플레이리스트 보고 너무 반가웠거든요. 되게 괜찮네요. 귀엽네요. 그죠? 이런 카드도 아까 전에 그 똑같은 카드를 광기로 늘어서 있는 거다가 나는 근데 진짜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이런 카드 파는 가게가 엄청 많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있는데 일본에만 있는 게 이건 것 같아. 이런 카드 파는 거가 이렇게 되게 많고 들어가면은 카드만 이렇게 쫙 깔려 있어. 뭔지 모르겠는 카드들이 막 있고 좀 더 가보면 막 마리오, 막 알라딘, 포켓몬 이런 것도 막 팔아.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의미 없이 비싸요. 그 가격에 내가 납득이 되면 사겠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. 이 종이 쪼가리를 왜 사지? 맞아요. 그리고 근데 뭔가 좀 사고 싶은 마음은 들었어. 뭔가 막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진 않았습니다. 기업이 아니라 뭐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봐볼까? 글쎄 좀 많이 올라왔어 지금 보고 있으니까. 이런 게 갑반인이지 하고 댓글이 9개나 달려가지고 요것만 한번 봐볼게요. 오늘 너무 많이 봐버리면 안 돼. 세계의전이야. 와! 야, 이거 뭔가 느껴지잖아. 세다 강함이 느껴지잖아. 그죠? 고수는 딱 걷기만 해도. 이거 보시면은 표정이 조금씩 다 달라요. 표정이 조금씩 다 달라.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조금씩 다 달라. 솔직히 먼저 야, 이 애들은 오타쿠 다 아닌지 카드인 거야? 그냥 지은 니은 귀엽다. 아니 이거 탑을 쌓으셨는데? 자 탑도 쌓고 자 얘네들은 뭐 그냥 갑반인 맞는 것 같은데 또?
멋지네. 자기가 갑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와, 문제를 많이 쓴 건 토도로키. 아까 걔 아까 그 겹친다. 아까 피규어랑 그죠? 얘네 뭐야? 이분 아까 그분이랑 취향이 많이 겹치는데? 둘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는데요? 취향이 되게 겹쳐. 이 정도면 근데 그 갑반인인 것 같은데 진짜로? 여러분들 진짜 당당히 올립니다가 아니라 그냥 맞아요. 이거 갖다가 막 오타쿠 갖다 이럴 수가 없잖아. 이쁘다. 선배님 먼잡기 치이카와 잘 모르시나? 요즘 갑반이는 다 좋아하는 대유행 대메이저 장르임. 진짜 오타쿠 같지 말았나.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토요일에 지금 이거 보고 이 녀석들 겨우 이 정도로 출전을 해? 내가 발라주지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은 재밌게 같이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도 올려야겠다. 나의 여태까지 오타쿠질 한번 빠밤.